다음에는 좀 안 메스꺼린 걸로 제가 와서 해드릴게요. 네. 아, 저기. 네, 먹지.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? 네.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없고, 저 허리 아파가 눕고 싶다. 딴 거 없다. 원래 아버님이랑은 어머님은 그냥 중매로 만나셨던가? 옛날에 다 중매지 뭐 있는가 이 사람아. 아버님은 어머님 저기. 아버님은 무슨... 나를 못 생겼다고 뭐 엉텅 뭐 다한데 하고 이랬어요. 꼬이 잘났다고 얼마나 금방을 피우고 돌아다니던데. 요즘 같으면 근데 하여튼 아주 잘생긴 뭐 얼굴에 얼굴. 저녁마다 이거 나가서 하토치고 댕기고 놀러 댕기고 아버지 이웃도 안 도우고. 그런 소리를 많이 하면 안 돼. 좀 해봐야 한마디만 해. 그래가지고 이제 사는 게가 지금 이 집에 와서 이제 50년이 벌써 넘었네. 요새 볼 게는 별것도 아니지. 아니 어머님도 옛날에는 좀 빼빼 하셨다면서요. 아 빼빼 아니? 눈치가 좋아. 맞을 때도 있었어요. 이 집에 안방에 전화가 이제 하나 있는데 그 전화는 예, 울진이랑 한 라인이에요. 한 라인. 집 전화로 오는 전화는 한 통화도 없어요. 거기서 왔다 그러면 야 어머니한테 전화 왔다 가서 받아라 그러면 통화 한번 해볼까? 진행을 잘 하시네요 그래도. 아, 아니 이제 장 보고 짜밥 우리 내가 해드렸거든. 잠깐만 내 어머니 바꿔드릴게. 뭐 맛있는 거 해준다 하더니 먹지도 마. 니기니기를 한번 해주고 음식구나. 내가 쓰러져 죽을 때 눕지도 뭐해. 허리가 아파가지고 장에 가가지고 뭐 우뭇가사리 사고 뭐 도롱무지 또 사고 뭐 자꾸 살라 하는 게 내가 지금 훌 모으고 왔다. 여보세요? 저 남서방 덕에 내가 팔자 피었다. 자바키틴도 뭐도 뭐 먹어보고 세상에 나는 카일란드밖에 몰라요. 다 알잖아. 그래 그래 끊어도 될까? 네 끊어. 얼른 빨리 끊어. 얼른 해가지고 오늘 보내고 내가 누굴다. 우리 딸 중에 제일 전화 자주 해. 한 주일에 한 번씩. 아니 한 주일에 한 번인 거예요. 최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치고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뭐 대여섯 번 되고 뭐 대여섯 번 무슨 대지. 안 그러면 전화 세고 그렇구려고. 가지 나갈 거. 어 이거요? 내가 가르쳐 줄게. 그거 가져가. 네 이거. 양파도 아빠라 보자. 뭘 다 시고? 어? 참 기억 무슨? 왜 장화 신고 갔어요? 그냥 하지. 장화 신고. 이 정도면 됐죠? 어머니 이제 내일 넣을게요. 넣을게요. 뒤늦게 엎드려. 넣는다고. 어우 무겁구나. 물 빠져야 된다. 물 빠져야 된다. 그거 안 된다. 그 하이탄 물 엄마 다 빠진다. 물 빠져야 된다. 물 빠져야 된다. 그거 안 된다. 그거 안 된다. 그 하이탄 물 엄마 다 빠진다. 못 알아들었어. 못 들었어. 못 들었어. 아 이거 넓겠다고? 넓게 그대로. 중국물 덜 빠졌는데. 어이구 빨래도 무겁다. 아이 늘어나라 늘어나라. 예 그럴게요. 세탁기에 저 새로 돌린다. 예 그럴게요. 앞머리가 앞머리 내렸어. 저 우리 꽃이불인데 아이고 저 빨래 저 새로 세탁기에 얘가 돌려야 돼. 아이고 힘들어라. 아니 예. 그거 묻고 말고 아니 저 가서 굴굴대 하이드. 어 부러졌네. 참 모른다 뭐해. 일거리 만들어 놓고 왔어요. 새로 다 세탁기 돌려. 힘들게 왜 했어요. 정말 후퍼리 남서방님은요. 예. 음식을 아까 예. 무슨 뭐 짜파구리요? 그건 난 뭐 처음 들어봐. 짜파구리를 어떻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. 오.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것만 해놨어요. 햄에다가. 아. 엄마는 라면도 싫어하죠. 거기다 햄을 넣었죠. 이건 느끼한 거는 엄마가 못 먹거든요. 아예 못 먹거든요. 아니 어떻게 네. 배추랑 그래도 그렇지 상추랑 구별도 못하고 무도 부러뜨리고 문제야 네. 문제야. 뭘 몰라요. 몰라서 그런 거예요. 사람은 참 착하고 따뜻한데
좀 몰라서. 네. 몰라서. 네. 저 상식이 2% 네. 부족해요. 2%. 크리스는 또 너무 가깝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선물할 기회가 좀 적지 않아요?